오늘은 최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남중국의 분리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전략TV를 구독하세요. 남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은 분리주의 운동 혹은 반베이징 정서가 확산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중국 내에서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것은 우려스러운 신호입니다. 국가통계국 자료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1,158만 명의 대졸자가 졸업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저소득 아르바이트를 감수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른바 탕핑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증가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인 20대 젊은 층이 취업 기회와 경제 성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른바 링링어, 89년 천안문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의 사상 세뇌 교육을 받은 20대 젊은이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까지 겪는다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의 민심이 반베이징 정서로 변화되고 분리주의 운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 중에는 중국 경제의 기득권이 몰려있는 베이징에 부가 집중되는 상황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남중국은 점점 가난해지고 베이징은 부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일반적으로 남중국의 주요 도시들인 선전, 광저우, 홍콩, 상하이 등 해안 도시들이 주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베이징의 부하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 등에서 베이징과 다른 남중국의 분리주의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중국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정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상실한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 중심의 부하 권력 집중 현상과 함께 분리주의 운동의 성장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심상치 않은 남중국 경제. 사우스 차이나는 중국의 지리적으로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하남 지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따르면 사우스 차이나는 중국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지리적 및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으로도 중국 북경어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관동어, 즉 캔토니즈가 사우스 차이나의 대표적인 언어로 사용됩니다. 이 지역의 주요 도시로는 홍콩을 중심으로 선전, 광저우, 마카오 등이 있으며 주강삼각주라고도 불리는 초대도시권이 이 지역의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위키피디아에서는 사우스 차이나를 중국 동부해안 상하이 연안까지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는 예로부터 중국의 경제와 부의 중심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과거 19세기 이전에는 세계 최상품인 청화백자와 각종 호화 도자기가 생산되는 징더전이라는 도시가 있어 유럽에서는 이 도자기를 얻기 위해 중국으로 많은 은화를 팔아서 차와 도자기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스 차이나 지역은 유럽과의 교역을 통해 상당한 부와 서구 세계의 중국에 대한 팬터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를 통해 양국이 손을 잡고 개방한 개방도시들 중 많은 도시들이 사우스 차이나 지역의 해안도시들에 몰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사우스 차이나의 주요 도시인 선전, 홍콩, 광저우, 상하이 일대의 도시들은 경제적 혜택을 입고 많은 부자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의 주요 도시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이 반미주의와 반서방주의 국가외교 노선을 시작한 이후 많은 서방 기업들이 남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떠나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대거 이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핵심 대기업들은 베트남에서도 탈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메이드 인 인도 등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라고 말합니다.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사우스 차이나의 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시진핑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지지자였던 20대 청년층들의 실업난은 사상 최악의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우스 차이나는 중국의 남부 지역으로 하남 지방이라고도 불리며 언어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다른 중국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의 주요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시진핑 주석의 정책 변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변동이 있고 사우스 차이나의 지역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와 권력이 집중된 화북지방, 베이징 수도권과는 확연하게 다른 정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전등화의 남중국 경제. 중국에서는 IT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중국 경제를 지탱해왔습니다. 광저우 등 주강삼각주 일대에서는 IT 산업, 드론, 전기차와 같은 미래 산업들이 많은 고용 창출을 이루어냈습니다. 틱톡,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의 IT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일부 IT 기업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주요 IT 개발자나 엘리트들이 해외로 많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면서 IT 개발자들과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와 관련하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5G 기술 등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구 국가는 화웨이의 제품들을 보안 문제로 인해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IT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탄압과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위축과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내수 경기 부양을 통해 대도시권의 경제를 지탱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확대와 경제 위축으로 인해 주택 구매층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주며 금융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준 지방 금융기관과 은행들의 도산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었던 지방 금융기관과 은행들은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돈을 풀어 이 위기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구멍이 커져 있어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부도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남중국 일대의 도시들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IT 산업과 부동산 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진핑 정부의 IT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혹은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인해 엘리트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도시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시 산업이 마지막 희망인가? 앞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의 상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20세 초반 기준으로 20%로 기록되어 이들의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전시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산업은 무제한으로 생산이 가능한 미사일, 포탄, 군사 장비 등을 포함하며 소비처에 상관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막대한 고용 창출을 통한 실업자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전시산업을 통해 대량의 무기를 생산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본은 전시산업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전시산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중국 경제를 통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시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주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전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남중국 일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만과의 전시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남중국의 체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남중국의 체제 변화. 1950년 한국전 당시 인천 상륙작전은 연합군 측의 성공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자유통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급작스러운 참전과 전술적인 이유로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으로 인해 막대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으며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중공군과 관련된 한국전 당시 민간인 희생 건수만 1,687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인권 유린과 민간인에 대한 희생 등의 대참상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한국전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 국토 분단과 71만 6천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 인구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중국에게 거꾸로 닥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오면 중국에서 남북 분단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만과 인접한 남중국 해안 도시들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중국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혹은 국민당 체제와 같은 친서방주의 체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만의 국민당 세력은 대륙고토 수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친중국 논란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국민당을 포함한 대만 내 일부 정치 세력들은 중국 내 공화주의, 민주주의 정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대만인들과 중국 본토인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대만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숨어있던 많은 반시진핑 세력이 남중국 일대에서 활동하며 대혼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남중국 일대의 혼란을 중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평야로 이루어진 북중국 지역과 달리 남중국 일대는 많은 산악지형과 구릉지형이 있으며 엄청난 콘크리트 숲과 대도시로 이루어져 있어 시가전과 반정부 세력을 축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전 이후로 전략적 실패 또는 패배의 상황에 처한다면 언어와 정서 자체가 다른 남중국 일대는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중국과 대만 간의 분단과 남중국 일대에서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고립화. 남중국 일대의 분리주의가 성공하게 되고 산둥반도까지 친서방주의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 세력은 호아이만 바레만에서만 해안선을 맞대는 사실상의 내륙국가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산둥반도 만주가 분리주의 운동으로 확산하게 될 경우 산둥반도와 요동반도의 영해선을 기준으로 해상국경이 설정될 경우 마치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과 같이 중국 공산당 세력은 호아이만 안에만 갇혀있는 내륙국가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전 패배 후 서방 세력은 틀림없이 중국의 남중국과 북중국과의 분리, 산둥반도, 요동반도의 만주지방에서의 분리주의 획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상황을 유심히 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